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제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차단기 자체에 투입되는 전력값은 어차피 우리 교류에서는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이죠. 그럼 차단기 자체에 들어온 전압은 그때 무슨 값? 최대값으로 한다 그랬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영상변력이 ZCT죠? ZCT는 지락소음출이죠. 그래서 이제 뭐 OC 지압이라든가 또는 지락계전기라든가 또는 SGR. 그래서 이런 지가 드는 계전기하고 조합해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지가 그라운드하고 우리가 보통 그라운드 지락이라는 얘기죠. 또는 접지. 그래서 접지나 지락과 관계된 게 4번이죠. 자, 3번. 단락 용량이 커지고 있다. 사고 전류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고 값을 줄이는 방법 중 대책이 아닌 거. 이런 건 사실 실기 문제인데요, 실기. 자, 2번. 상위 전압 계통을 구한다. 그 전압을 크게 한다는 거죠. 어차피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근데 보통 이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일반 전류의 몇 배? 대략 20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작게 하면 얘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전압을 높인다는 얘기는 전류 작게 한다는 얘기고. 리액터를 설치한다. 맞고요. 임피던스 크다. 단락 전류 공칙은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얘를 크게 하면 얘 작아지죠? 답은 1번입니다. 사고가 난 모서, 사고 난 라인하고 어떻게 돼? 분리시켜야 되겠죠? 통합이 아니라. 4번. 안정도 대책에서 다음 중 틀린 거. 전압 변동을 당연히 작게 해야 되고요. 리액턴스를 당연히 작게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17년도 3회 문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답 2번입니다. 자, 5번. 150 kV 콘덴서가 있는데 5고조파. 5고조파 제거는 직렬 리액터가 제거하죠? 그때 직렬 리액터, CDL 리액터는 어떻게 구한다? 보통 이제 콘덴서 용량의 이론상 4%. 실제는 5에서 6%인데 보통 4% 정도를 기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출제하신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50에다가 4% 곱하면 6kV가 되잖아요. 그죠? 4%가 0.04죠?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6kV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답이 6kV가 아니라 8도 있고 뭐 7도 있고 막 이러면 헷갈려요. 왜냐면 이론상 4%고 실제 뭐 5%. 그죠? 또는 6%란 말이에요. 5에서 6%니까. 그러면 6이론 6, 6호 3, 9kV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런 걸딱 없애버려서 본체 보기에 6 하나만 딱 줬잖아요. 4% 적용하라 했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보일러 중에서 화력발전이죠? 관의 부식, CO2라든가 물에 산소 분리하는 거죠? 딸기기. 1번이고요. 7번. 다음 값이 1보다 큰 거, 1 이상인 거, 부득률. 우리가 부하율, 수용률. 보통 어떤 공식이 곱하기 100% 1 있으면 다 이거 뭐예요? 100분의 1 중고는 1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부득률이 1보다 크다. 피우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답 1번. 8번. 아, 이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17년도 3회 때도 복수기 아니면 평온 복수이고 손실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복수기 나오면. 그래서 답은 뭐다? 복수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9번. 자, 마이크 좀 봤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좀 실시간 좀 확인 좀 해야 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선광거리 D, I를 할때 C. C는 어떻게 되죠? C는 log 10에다가 R분의 D에다가 0.02413. 그래서 얘하고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거기 보면 10이 빠졌죠. 이게 상용 로그인데 보통 표기할 때10 빼고서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없다고 해서 뭐 상용 로그가 아니라 없어도 무조건 상용 로그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0번. 아이고,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전선로의 용어 중 다음 중 틀린 거. 자, 분기선 간선에서 분기되는 선로. 그래서 이제 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분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기선이란 얘기죠. 요 점을 간선하고 분기점을 요걸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 틀렸죠.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궤전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급전선이라고 들어봤어요. 피더선. 그죠?
피더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22,900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는 급전선이 있어요. 이 급전선에다가 리클레이저, 섹셔널레이저 이렇게 걸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이제 간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간선이. 간선의 여기 연결점을 궤전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간선에서 쪼개는 부분을 우리 뭐라 그래? 이걸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분기점, 요걸 여기가 궤전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뭐 2번, 4번은 다 읽으면 나오고요. 전에는 이제 급전선이 많이 나왔죠. 요거 만들어낸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읽어보면 잘 답 나오지 않나요, 이거? 잘 읽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11번. 그리고 또 1번 같은, 10번 같은 경우 괴 나오면 우리 전철 생각하지, 괴. 레일, 레일. 어? 우리 레일을 괴라고 하잖아. 그 괴, 레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인가요? 11번. 송전 계통의 발생은 고정 때문에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일부 계통의 위상각이 커져 동기를 벗어난다고 한다. 동기가 벗어난다는 얘기는 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이 멈춰 있는 거죠. 운전이 멈춘 건 우리 뭐라 해? 탈조라고 합니다. 탈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한시 계정기는 동작 시간에 의한 따라서 동작하는 계정기고, 선택 단락 계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락이니까 일단 선택 빼드려요. 단락이니까 단락하면 동작하는 계정이고, 거리 계정기는 솔로보여요. 솔로에 사고 났을 때 동작하는 계정이고, 아마 탈조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찍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에즈랜드 전압 부담이 최대가 되는 거. 이것도 17년도 3회 때 이거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죠? 1호 3회 에자가 몇 개죠? 10개죠. 3, 4, 5, 6, 7, 8, 9, 10개죠? 요게 최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철탑에서 제일 가까운, 철탑에서 가장 멀고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에자. 첫 번째죠? 그래서 답이 10번에 3번입니다. 13번. 복도체. 복도체 나오면 뭐예요? 코로나 방지죠? 그래서 코로나 방지 4번입니다. 그 밖에도 뭐, 복도체는 L값을 작게 하고 C값을 크게 하니까 송전 용량이 커진다. 왜 송전이 커지죠? 원래 송전 용량은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송전 용량은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특수 임피던스인데 C분지 L에다가 V제곱이죠. 그럼 요거 다시 쓰게 되면 각각 루트 씌우면 여기 L이 남고 여기 C가 올라가고죠. 그러니까 V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복도체 쓰게 되면 C값 커지니까 얘 커지고 L값 작아지니까 얘 커지잖아요. 그죠? 송전용량 증대된다 이런 얘기고, 또 안정도 좋아지고요. 리액턴스 작게 하고. 14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하려고 했는데, 자, 요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단상 2선식 대 3상 3선식의 공급 전력비. 그래서 단상 2선식이 기준일 때 1선당 전력이 얼마였죠? 0.5였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 0.57, 그 다음에 3상 3선식이 0.67, 그 다음에 3상 4선식이 0.75 이렇게 돼 있었죠? 1선당 전력이. 요걸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단상 2선식이 얼마? 0.5, 그 다음에 단상, 3상 3선식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했네. 요게 0.67이죠? 0.67, 여기 0.57입니다. 그래서 0.57 주면 되죠. 집어넣으면 계산계통이면 가장 가까운 몇 번? 4번하고 가장 가깝다. 그래서 답을 4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풀이 과정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교했더니 얘가 얼마? 133, 얘가 115, 얘가 150. 단 이게 상전압으로 표준하면 얘가 얼마? 87%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4번이고요. 15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의 접지 목적. 우리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직접 접지, 그다음에 소호 접지, 비접지 이런 거. 그래서 일선 진압시 전위 상승 방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6번 2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2도에서 경관 S가 80, 1m당 무게 0.37, 2도가 0.8일 때 수평장력. 이 2도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 8T분의 WS곱이니까 수평장력 T는 8에다가 2도가 얼마? 0.8.
그 다음에 1m당 무게가 0.37, 그 다음에 S 경관이 얼마? 80. 요거 우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370. 17번. 17번에 특유 속도 공식으로 오른 거. 이거 다 했었던 거죠?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특히 또 우리 공식은 보통 N에 H의 4분의 5승에 P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면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이 N을 여기다 살짝 올렸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8번. 임피던스를 제 전압을 인데, 거기 상전압에다 위치치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단락전류. 자, 공식 찾는 거죠? 공식 단락전류 어떻게 구하죠? 임피던스 분의 일선당의 일선당의 임피던스, 일선당의 전압이 상전압이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만약에 상전압이란 말이 없으면, 상전압이란 말이 없으면 다 우리 뭐라 했어요, 이거요? 다 선관이라 그랬죠? 지금은 상이라고 했으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이란 말이 없으면 선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2를 누수함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내려오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요걸 답이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답 1번입니다. 자, 19번. 수전단이랍 전류 저항 리액턴스 줬고요. 전압 강하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전압 강하의 공식에는 V 아래에다가 VS 빼기 빼기 VR 곱하기 100이 있고, 그 다음에 V 아래에다가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 곱하기 100. 이 공식이 있고, 또는 이제 V 제곱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 공식에서 세 가지 써먹을 수 있는 게 전력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근데 요 공식 써먹으면 되겠네. 그죠? 그대로 집으면 되잖아요. 자, 루트 3에다가 전류가 250. 우리 책엔 100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7.61. 그 다음에 역률이 0.8. 그 다음에 플러스 리액턴스가 7.61. 그럼 얘가 0.6. 곱하기 100이고, 전압이 얼마? 66, 60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값이 19번에 4번 넘. 자, 그 다음에 20번. 피력이 구비조건. 제가 구비조건 이라고 했죠. 어떻게 했냐면 속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술 많이 드시니까. 충격. 뭐 조금만 어떻게 잘못했던 충격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충격은 낮을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양 상용의 상은, 이양 상을 받을 때 어떤 상? 높은 상이 좋다라고 했어요. 이양 상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방전을 그거, 쟤. 쟤는 나보다 월급이 높아야 낮아야 돼. 쟤는 나보다 월급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요라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충격은 낮을 수 좋다.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회. 문제는, 특이한 문제는 이제 3번 실기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11번, 그다음에 10번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고요. 그 세 문항도 그 잘 읽어보면 한 두 개 정도는 아마 답을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항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도 한 17개, 18개를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년도 1회 전력공학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